우리 별렘 TV 회원들 안녕하십니까? 반지합니다. 예, 지금 현재 도정산 도정약수에 와 있습니다. 도정약수. 와, 오늘 명구 형님이랑 둘이 라이딩 출조했는데, 야, 기가 막힙니다. 오늘 날씨도 좋고 여기 도정산 좋은 거 다들 아시죠? 다음번엔 우리 회원님들 함께 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라이딩 새 자전거 첫 라이딩입니다. 진짜 가벼워요. 근데 이게 속도가 25만 넘으면은 모터가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. 아, 이게 기분 되게 좋은데요. 이거 밟을 때마다 확 나가갖고 무섭습니다. 아, 근데 푼 것 같네요. 푼 것 같아요. 최고의 날인 것 같습니다. 비 엄청 많이 오네요. 오, 떨어져. 앉아. 바람이 너무 착했으니까. 아니, 근데 여기를 이렇게 붙인다 치면 아까처럼요. 그러면 이제 풍선을 여기서 밟으면 얘가 늘어난다고 쭉쭉. 자, 이런 원리예요. 잡아봐요. 잡고 히팅건에 열이 가해지면 늘어나죠. 그러네. 이 상태에서 늘리면서 붙인다는 원리인 거예요. 이거 여기까지만. 그래가지고 여기까지만 붙일 거면. 이렇게 하면 기포도 별로 안 들어가고, 보면서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죠. 나중에 저기서부터 뜯어져서 올라온다고요. 그땐 버려야지. 여기 좀 뜯어서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여기서 이렇게 잘라버려요. 그러네. 이렇게 됐는데요. 이거를 테이프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붙이고, 그 다음에 이거 히팅룸 왔다가 이렇게 몇 번 하면은 이게 눌러붙어요. 그 다음에 얘를 하고 여기는 이제 칼 같은 걸로 살짝 해갖고 뜯었습니다. 이 밑에도 이렇게 한 다섯 번 한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면은 생각보다 좀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. 잘 안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넣었죠?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히팅건을 해서 다시 말 거예요. 한쪽이 말려 들어갔습니다. 보시죠? 나름 완성된 모습. 완성했습니다. 차까지 다. 이 30cm 곱하기 2m 뭐 했는데요. 거의 다 감았어요, 진짜. 자투리를 활용하니까 이런 데 보이시나요? 자투리 하나 있고.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다 된 것 같아요. 마무리는 좋진 않습니다. 근데 장기에서 나는 것보다는 좋은 것 같다. 그렇게 더럽지도 않다. 잘 현장입니다.